이 시각 뉴스룸입니다. 우리나라가 첫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위성은 지상에서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정찰 위성 4기를 더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발사체가 하얀 연기를 일으키며 하늘로 치솟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발사체 밑으로 파란 지구가 보입니다. 오늘 새벽 3시 19분 미국 캘리포니아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 발사체 펠컨 9이 발사됐습니다. 여기엔 한국의 정찰위성 1호기가 실렸습니다. 14분 뒤엔 발사체에서 분리된 정찰위성이 우주 궤도에 정상 진입했고 78분 후엔 해외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정찰위성을 갖게 됐습니다. 이 위성은 전자광학과 적외선 촬영 장비를 갖춰 지상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위성 4기를 더 쏘아올릴 예정입니다. 이 위성들엔 영상 레이더가 탑재돼 흐린 날에도 지상 목표물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위성 5기를 확보하면 북한의 특정 지점을 2시간 단위로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1호기 발사 성공으로 군은 독자적인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초소형 위성 체계 사업과 함께 감시 정찰 역량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